한국인이 사랑하는 겉바속 촉에 결이 살아있는 달달하고 중독적인 비비드 크로넛 레시피 콜로소에서만 공개합니다. 크로아상 전문 카페를 운영하여 쌓은 페스츄리류에 대한 지식으로 크로넛이라는 새로운 메뉴의 기본부터 응용 방법까지 담아봤는데요. 매장에 들어온 고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밀크 크로넛과 꿀이 흐르는 벌집이 통으로 들어간 허니비 크로넛을 포함하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레시피만 모았습니다. 크로넛의 가장 기본이죠. 겹겹이 찢어지는 바삭한 페스츄리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비싼 파이롤러 없이도 손으로 페스츄리를 만들 수 있는 비법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게용 레시피까지 준비했답니다. 비비드 크로넛의 모든 크림은 두 가지의 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에 맞는 베이스 크림, 가나슈와 커스타드를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배워놓으면 나만의 크림도 제조 가능하니 신메뉴를 만들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파티셰 박서영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